이란 남자랑 한국 남자를 비교하면 저 한국 남자. 일단 수염이 많아요. 머리, 털도 털. 많고. 살점은 털이고 남자는 똑같아요. 끝. 안녕하세요. 이란에서 온 샤세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란에서 온 사헬레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란에서 처음 만나봤는 것 같아요. 이란에서 한국 대사관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.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, 한국 역사를 알리는 행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만나봤는 것 같아요. 친절하고 좋았어요. 제가 한국을 처음부터 좋아해서 그런지 다 보면서 항상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웃음을 이렇게 있고 너무 좋았어요. 저도 대사관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.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. 게다가 마지막에 사진도 찍었어요. 저는 한국을 드라마로 알게 돼가지고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같았어요. 저는 처음을 봤을 때 저기 드라마에 봤던 사람 저 표랑 너무 닮았어요.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약간 젠틀만 같네? 이런 그런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얼마나 됐어? 뭔지 말해. 나 좀 오래됐어요. 나 3년 넘었어요. 저는 거의 가고 있어요. 200일 소개를 알게 되었는데 만날 때부터 제가 바로 동영상을 찍었어요. 저는 유튜버라서 소개팅 가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동영상 찍었어요. 진짜요? 너무 어색했지만 이상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? 저의 매력을 느꼈어요. 나 유튜버야 매력이 있어. 나는 저는 알바하다가 만났어요. 카페에서. 카페 사장이에요? 사장 아니었어. 저는 군대 기다려주는 스타일 아니어서 이게 만나자마자 혹시 군대 다녀왔어 물어봐요. 안 다녀왔다 하면 혹시 생겨보고 다음에도 만나요. 그때 끝이에요. 군대 가면 2년 동안 기다려줄 자신이 없어요. 저는 일주일 만나보지 않으면 정이 떨어져요. 사람을 따라다니면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. 기다려준 적 있어? 아니지. 나 남자 많이 안 만나봤어. 말로 쉽게 할 수 있잖아.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. 말로. 내 감정을 보니까 진짜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.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신이 더 없는 것 같아. 이모죠. 인연 가야 돼. 예쁜 여자가 군인이랑 손잡고 가는 거의 못 봤어요. 이런 거 아니었어. 그거 맞아. 군인이랑 연애하는 걸 별로. 이란에서 연애는 자체가 좀 몰래 연애하는 거라서 한국이랑 좀 달라. 몰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그 가족이 종교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. 만약에 종교적인 집이면 당연히 몰래 해야 되고 거의 초나도 몰래 하고 그 정도인데 개방적이면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건데 부모님한테만 보여주지 않은 분? 네. 네, 있어요. 가 있는 친구 마음에 마음이 아팠어요. 통계대 중에 머리카락이 너무 예쁜 애가 있었는데 이거 왔어. 아이고 어떡해 너. 어저께도 연락을 하긴 했어. 애나 잘 지내. 근데 남자가 군복 입을 때는 와 진짜 멋있어요. 그냥 멋있어요. 오 박서준 마이 스타일. 어떻게 알고 박서준 사진 소개하셨어요? 지금 말이 안 나와. 멈췄어. 예, 한국 남자는 깔끔하죠. 일단 관리를 잘해서 좋아요. 피부 뭐 스킨 바르고 뭐 한 거. 그런 거 아침에. 좋고 맞아. 이런 남자들은 향수를 부르지. 한국 남자들 별로 안 부르는 거 맞아. 한국에서 여자들도 별로 부르는 걸 못 봤어. 부려도 진짜 연한 거를 부르는 거 맞아. 사실 남자 얼굴을 잘 안 봐가지고 제가 그냥 성격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 좋아하죠. 근데 막상 연애나 약간 결혼을 생각했을 때 다리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좋아요. 걱정 없어. 이란 여자는 두 가지로 분리돼요. 한 가지는 K-POP을 너무 좋아한다. 다른 한 가지는 미드를 좋아하는 여자들. 그 미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예를 들면 Thor 그런 사람 좋아하고 Brad Pitt 좋아하고 약간 수염 조금 있고 몸 좀 크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K-POP을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BTS. 저는 약간 좀 드라마적이어서 박서준. 저도 저 한국의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. 한국 이런 남자랑 한국 남자를 비교하면 저 한국 남자. 일단 수염이 많아요. 털도 머리, 많고. 살점은 털이고 남자도 똑같아요. 끝. 아니 근데 이란에서 남자랑 연애해본 적 있었어? 한 번. 사실 오래 연애를 안 해봐서 그분이랑도 진짜 짧았거든요. 그리고 나 약간 자주 만나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가 진짜 항상 바쁘다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라고 그럼 왜 연애를 시작했니? 나도 많이 바빴었는데 연애를 하면 아무리 바빠서 그 시간 상대방을 그냥 만들어요. 별로
좋아하지 않았었어요? 저는 연애한 적 있어요, 이란 남자는. 근데 그 남자분이 좀 저보다 나이 어렸어요, 연하 남자. 연하 남자랑 사귀는 자체는 이란에서 좀 안 좋게 봐요. 특히 저희 엄마 아빠들. 엄마 아빠는 자꾸 아이 뭐야 왜 어린애랑 사귀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건 너무 좋아. 오빠가 많이 했죠.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어요. 이렇게 다가왔을 때 땡길 때도 많았었고 한번 제가 영상 찍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손 치워 손 치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이없었어요. 먼저 내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빠가 꽉 쳐가지고 아니 왜 얘가 어이없네. 오빠 괜찮아 괜찮아. 전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장전밖에 안 보여. 장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. 지금 알콩달콩하는 남자친구 장점은 제가 화날 때 오빠가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. 제 말에 신경 많이 쓰고 제가 너무 그거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. 한 번에 뭐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저는 너무 먹고 싶다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오빠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식당 예약해서 같이 가서 너무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? 너무 감동받았어. 감동. 나 이미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이미 별만큼 다 받는 것 같고 장점이 와 너무 많아요. 너무 잘해줘요. 진짜 잘해주고 화를 많이 잡는 편인데 좀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이 약간 끝인데 오빠가 그걸 다 받아줘요. 너무 잘해줘서 계속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항상 만들어주고 아직까지 이렇게 3년 지났는데도 핸드폰 노트를 하긴 하면 나랑 같이 가보고 싶은 리스트가 이 도시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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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른 애들 다 이미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잘해줘야죠. 오빠한테 한마디. 오빠 사랑해. 4월에 진짜 기억에 남는데 꽃데이트 했어요. 진짜 좋았어요. 저 영상도 찍으면서 꽃데이트인데 오빠가 바닥에서 꽃 있잖아요. 떨어진 벚꽃을 한 손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줬어요. 영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게다가 그 영상 일단 뮤 찍었어요. 너무 잘 나왔어요. 게다가 꽃이 있는 길에 걸어가면서 손도 잡고 저의 첫 벚꽃 데이트였어요. 저 항상 봄마다 헤어졌어요. 울고 통화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6년 만에 6년 만에 지금 하루하루가 특별한 것 같아요. 오빠랑 있는 시간 한번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오빠랑 숲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구경을 갔을 때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거기 사진도 많이 찍고 아침 너무 일찍 가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 약간 그 숲을 빌리는 것 같은 거야. 그렇게 큰데 우리 둘이만의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. 오늘 저희가 한국 남자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